초대석.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주파타 패밀리 초대석. 오늘은요, 9년 만에 콘서트 소식을 들고 찾아온 새벽 2시 오빠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 주파타 패밀리 2AM 조건 씨, 창민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9년 만에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몰랐거든요. 나도 설렌다. 나도 설렌다.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덧 9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대로인데. 저희 7년 만에 다시 이제 네. 활동하고 콘서트는 어느덧 9년 만에 예. 하더라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어, 정말 9년 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쉽게 비교해서 죽어도 못 본 애가 12년 전이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게 벌써 12년 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또 그대로야. 그치? 누나도 그대로세요. 누나만큼 하겠습니다. 맞아, 누나만큼 아니, 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대로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누가 먹는 거야? 글쎄. 나이는 누가 먹는 거야?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 뭐 요즘 전 국민이 다 동안이죠. 뭐 그렇게 치면. 아, 그렇죠. 요즘 또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다 동안인데 아이들은 막 크잖아요. 네. 애들은 엊그저께 봤을 때 안녕 이랬는데 맞아. 저 20살이에요. 군대 가요. 군대 가요. 뭐 이런 친구들 많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쭉 성장하고 그다음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예. 나 마음은 뭐 항상 다행이다. 뭐. 네.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아니 권희는 더 귀여워진 것 같아.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권희는 늘 TV에서도 보면 얼굴에 뭘 발랐는지 왁스를 발랐는지 번질번질해요. 번질번질해. 저는 선크림을 늘 발라요. 번질번질 아니야. 반짝반짝. 반들반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 뭔가 탱글탱글해. 그래. 번들번들은 아니야. 번들 뭐 미안하다. 번들번들은 약간 개그림 개그림인 거. 그치 그치. 닦아줘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는 빨리. 아니 제가 뷰티에 관심도 많고 저 선크림을 항상 발라요. 뭐 가끔 바쁠 때는 뭐 썬비비 뭐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우리 창민이 형은 안 발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 꽃단장 나 찍어 발라야 돼. 찍어 발라. 저보다 더 준비된 남자. 이뻐, 이뻐, 이뻐. 그걸 몰랐는데 그걸 또 금세 찍어가지고 지금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이뻐요. 그러니까 네. 연지곤지 찍는 것처럼 이렇게 톡톡톡. 제가 이제 창민 씨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에 진짜 프로 중에 프로. 네.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아, 너무 좋아하죠. 네. 네. 근데 또 활동 때는 정말 한 15살은 어려지는 것 같아. 운동 쫙 해갖고 온몸을 쫙 네. 붙이고 얼굴도 쫙 붙이고. 오늘도 새벽 2시 30분쯤 일어나서 조깅. 네. 아니, 오늘. 정말 먹지 말지. 미친.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알아요. 그, 아플 줄 아는데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죠. 나중에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 오늘은 사실 그, 제가 프로듀싱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오전에 그 첫 무대 녹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꼭 갔다 온다고. 그 전에 운동은 일단 해야겠고. 예, 네, 먹기는 또 먹어야겠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단해. 자지를 말자.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월 작년 11월에 2AM 완전체로 만나고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롱 씨, 진훈 씨도 다 있었는데 네. 와 정말 9년 만에 콘서트.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푼 감정을 안고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빅클로즈업으로 잡아보려고 그래요. 네. 자, 권희부터 할까? 네, 저기. 아, 빅클로즈업. 그래도 뭐 무결점이네. 반짝반짝. 네, 저희가 2AM이 이제 컴백을 했어가지고 작년 11월에는 4명이 완전체로 왔었는데 네. 오늘은 창민 형하고 둘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콘서트예요. 그래서 화정 누나 라디오에 저희 콘서트 대놓고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잘했어, 잘했어. 콘서트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자, 우리 네. 미남 진짜 아유, 타고난 아닙니다, 미남. 네. 아이 타고난 미남. 우리 창민이. 아유, 이렇게. 타미. 아이 감사합니다. 타미, 타미. 네. 오, 잘 발랐다. 저 화면 네. 봐. 얼마나 뽀샤시해. 반사판 된 것 같네. 최파타를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2AM이 9년 만에 또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그 듣고 싶어하는 그 모든 곡들 저희가 다 골랐어요. 네, 라이브로 듣고 싶어하시는 모든 곡들을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콘서트 보러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만족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바로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퇴임 콘서트 치시면 그치, 그치. 바로 나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좀 티켓 가능하죠? 아, 그럼요. 예예. 예. 언제 하는 거예요? 6월 11일, 아, 서둘러야 돼, 서둘러야 토요일, 돼. 토요일, 일요일. 음흠.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 홀. 그건 하지 마. 아, 이게 너무 대놓고. 그래. 네. 뭐 바보. 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 그래. 뭐. 아니 뭐 한남동에 어? 네모 상자도 아니고 한강증명. 네. 죄송합니다. 혹시 뭐 예.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수롱 씨랑 진훈 씨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네. 어, 네. 수롱이랑 진훈이는 지금 한참 연기 활동 하고 있어서 두 분 다 지방에 있어요. 예. 네. 진훈이는 뭐 거의 뭐 피부가 저희 색깔이 아니고 거의 갈색이 됐어요. 아이고. 저랑 네. 완전 반대. 오. 정반대 정말. 엄청 탔어요 정말. 그럼 조명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그럼 뭐 지가 알아서 맞추겠죠. 저 놀라울 정도로 탔어요. 저 보면 할 정도로. 그래요? 네. 네. 왜 일부러 태웠나 보다. 운동선수 역할인데 아, 하다 그렇죠? 보니까 하면서 계속 예, 더 타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그렇게 뭐 리얼리티가 있네. 네. 오하나 이삼님이 네 창민 씨 오늘 너무 상남자 같고 멋있어졌어요. 약간 거친 남자 느낌이 드는 게 요즘 유행하는 영화 범죄도시에 나올 것 같은 배우 느낌이에요. 오. 아, 저 뭐 무슨 역할이 범죄 역할인가요? 도시 역할인가요? 아니 하여튼 석구 배우님이 엄청 네. 핫하시던데. 그쵸? 예, 뭔지 모르지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야. 그렇지? 네. 어. 범죄도시. 예. 제가 오늘 색깔이. 오늘 약간 그 군인 카키색, 네 카키색 예. 군복 색깔이라 가지고 약간 그 농민 지원 나온 아. 그래서 더 막 장교 같은 힘이, 느낌이 힘이 있어 보여.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장교로 자기가 또 네. 뭐라도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채워야지. 자 김현성 네. 씨가 김현성님 내일 쉬어서 오늘 금요일 같 같은 오늘인데 좋아하는 조건 씨랑 창민 씨도 보라로 보고 저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 쉬잖아요. 그쵸 지방선거 날이니까. 오, 아, 예. 저는 그러네. 사전으로. 저도 사전으로. 저도 사전으로 했습니다. 예, 토요일 날. 자 9030님이 네 조건 씨 나온다고 해서 거래처 가는 시간도 변경했어요. 어머. 오, 저 조건 씨 군대 후임인데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조언도 잘 해주셔서 그때 군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오. 무슨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아 제가 군대 안에서 정말 조언과 상담을 거의 마치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 줄을 섰죠. 군대에서 한 게 많아요. 이제 상담 전문 이제 조선생님 휴식 하는 날에는 이제 제 침대 이제 줄 서가지고 제가 피부 관리도 해주고 어머 그래 그래 여드름도 짜주고 막 팩도 올려주고 저게 재능 기부다 그럼 그렇죠? 아, 그 사람 기술을 배워야지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래요 이 후임이 네. 그래서 일부러 거래처 가는 시간들 변경할게요. 고맙습니다. 후임 이름들 다 기억하나 못해도 얼굴 보면 전역한 알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 이제 벌써 그래도 전역한지 제가 2년 좀 넘었나? 2년 좀 넘었나 봐요. 후임 분들 얼굴은 보면 다 기억하죠. 그렇죠. 네, 다 기억하죠.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재미있는 질문이나 뭐 두 분의 목격담 뭐 있을까 미담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 중 있을까 미담 추첨을 통해서 2AM 콘서트 티켓을 와우, 와우.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달 다음, 네. 네 그죠. 다음 주야 벌써? 벌써 다음 이번 달. 다음 달이네.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네. 네, 맞아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6월 11일. 10일. 양일간입니다. 네. 양일간. 네. 2AM 콘서트 티켓 드릴 예정이니까 재밌는 질문, 목격담 많이 주세요. 문자 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돼요. 이 노래도 역시 콘서트장에서 들을 수 있겠죠? 아 없으면 안 되죠. 예, 이 노래는 없으면 안 되죠. 송철영님 공연 갔는데 마지막 콘서트 안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앞부분 조금만 불러주시면 제가 오버랩 할게요. 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도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팔 사사님이 네. 이제 떼창도 가능한데 2AM이 죽어도 못 보내 할 때 떼창하면 소름이겠다. 아, 이거 떼창 나오겠네요. 콘서트에. 이제 네. 가능하죠. 소름일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희가 콘서트 준비할 때
환호성이나 아니면 대응을 못 해주신다라는 기준 하에 콘서트를 처음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잖아요. 2월달에 준비할 때는. 아, 그치 그치 그때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공연장에 딱 올라갔는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조용했을 때 그 처음에 어색함을 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걱정이 그쵸. 없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다행이에요. 피가 끓는다 그러나 막 그런 감정이 맞아요.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도 조절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힘들 때 이제 사실 라이브 살짝 힘들 때 마이크 건넬 때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전 있는데 2월에 만약에 했으면은 그 기회도 없던 거 같아요. 그렇지. 못하죠. 끝나는 거지. 정말 이제. 100에서 100 라이브. 어 그럼. 근데 지금은 이제 죽어도 못 보낼 때도 한 2절 후렴이나 뭐 마지막 후렴 때쯤 이제 마이크를 이제 건넬 수 있고 이러면서. 공연 보고 나면 그 관객분들도 목소리 한 번씩 내고 가야 그쵸. 공연 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힐링이 되고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에서 보복 소비가 많았잖아요. 네. 요즘 보복 관람이 그렇게 많대요. 오, 아, 그래요. 콘서트 경기장 뭐 일부러 더 가는구나. 더 가서 보고 싶은 거지. 좀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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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 페스티벌도 막 다시 네. 막 많이 하고 영화관도 꽉 찬 거 몇 년 만에 봤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콘서트는 뭐 거의 뭐 꽃이 졌고 기대됩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8562님이 네, 권희 오빠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지치는데 2AM 콘서트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잘 쳐서 무대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맞아, 요즘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요즘 친구들 이렇더라고. 뭐 이렇게 성적 잘 나오면 뭐 네. 무슨 콘서트 보내줄게. 아. 부모님들도 막 이러니까 또 이런 맞아. 걸 이렇게 잘 지키더라고요. 뭘 하나 걸고 하는. 네. 네, 항상 그렇죠 뭐. 예, 네. 우리 8562님에게 화이팅 뭐 한번 해주세요. 아, 시험 꼭 잘 봐가지고 만나요. 네, 우리 콘서트에서 꼭 만나요. 화이팅. 만약 그때 얘기하면 기억하세요, 그쵸? 네, 예, 예. 네, 김영선님께서 창민이 형, 조건이 형 보고 싶어요. 남팬이시네요. 남팬이네요. 네. 2AM은 네. 남자 팬분들도 많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잘 오시진 않으세요. 아, 그래요. 현장에는 보통 여성 팬분들이 많이 오시고 대신에 우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죠. 많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오래된 남팬 하나 있잖아요. 있죠, 있죠. 형근이. 본명 얘기? 미안. 왜 본명이 아니야? 아니 본명인데 실명 토크를 하길래 좋아할 거예요 아마. 네. 좋아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남팬이 네. 한 명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실지도 몰라요. 그쵸? 맞아요. 네. 듣고 있을 거예요. 예. 화이팅! 형근이. 네. 유은주 씨가. 네, 2010년 20살 때 처음 가본 가수 콘서트가 2AM이었어요. 그리고 팬이 됐고 이젠 아기 엄마가 되어서 다시 콘서트 갑니다. 그리웠어요. 유유. 그렇다니까요. 이제 아기 엄마가 됐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막. 사실 그 처음 가본 가수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계속 콘서트를 갈지 두 번 다시 안 갈지를 결정하는데. 누나는 처음 본 콘서트가 누구 콘서트였어요? 나 기억이 안 나. 나는 콘서트를 가진 않았고 다 무대 뒤를 갔었던 것 같아. 초대 쪽으로. 네. 네. 조건 씨는 제일 먼저 본. 제일 먼저 본 콘서트요? 네. 제일 먼저 본 콘서트는 연습생 때 B형 콘서트 그리고 GOD 형들 콘서트 때 처음 봤었어요. 그때 그 전율이 느껴져. 완전 느껴져. 그때 정말 크게 하셨었고 그 뭐야 GOD 형들 콘서트 때는 그 하늘색 풍선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고 B형은 저기 어디야 야외 제일 큰데. 야외 제일 큰데요? 네, 체조경이죠? 아무튼 엄청 체조는 실내고. 아 실내다. 뭐 경기장 같은. 경기장. 경기장. 그때 기억이 너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10대 때 간 거였어가지고 와 입 벌리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10대 20대 때 볼 때는 콘서트장이나 뭐 어디 외국을 가도 그렇고 그냥 그 공기까지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공기 맞아요. 내음막. 최민영 형은요? 저는 부산 KBS홀에서 신승훈 선배님. 네, 어릴 때 엄마가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일부러 공연을 좀 데리고 다니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브 슈퍼스타도 그때 왕규영님 하실 때인가? 그때 진짜 옛날에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할 줄은 몰랐죠. 엄마가 전혀 모르고. 전혀. 예. 네. 그랬을 때 어땠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 사실 그 분위기에 눌렸던 것 같아요. 선배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나이였을 때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입에 뭐 물려 좀 이제 그거 먹으면서 보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라갔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저도 뭐 갔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가끔 기억에 이렇게, 남는? 가끔 이렇게 이제 뭐 2AM이 많이 한다. 그럼 뭐 누나 꼭 와 이러면 이제 보면서 이제 무대 뒤로 갈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면 내가 스튜디오에서 웃고 떠들었던 애들이 아닌 거야. 갑자기 그죠. 너무 어려워지고 본업이 잘하니까 그 분장실에 들어가는 그게 되게 가슴이 떨렸던 그런 맞아요, 보통 맞습니다. 가수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콘서트를 일부러 안 간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야, 나 너 어려워지기 싫어. 이러면서 왜? 콘서트 직전에는 되게 예민하긴 하거든요. 예. 네. 너무 그 감동이 엄청 커요. 김지희 씨가 네, 2AM 완전체 콘서트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취소가 돼서 그때 이후로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콘서트가 열리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2AM 네, 국민 가수인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말 9년 만에 콘서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야 대놓고다 오늘 네. 6월 12일 토요일 양해간 한남동 파란 네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한남동에서 뭐 제일 유명한 예 극장이니까 네. 한강진이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2A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이 노래도 또 네. 애절 애절 이 노래 듣고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너의 집 앞에 서서 기다린다 나를 본 채 하지 않아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저 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최파타 패밀리 2AM의 조건 씨, 창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9539님이 조건 씨 팬! 우리 형근이 제주 카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형들 놀러 오세요. 제주도에 있구나. 형근이 또 제주도도 갔어? 그러니까. 동해번쩍이야. 너무 가고 싶다, 제주도. 네. 아 진짜로 오래된 팬이에요. 10년 넘은 그러니까. 팬입니다. 네. 참 이런 팬들 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죠 진짜. 예, 예. 네 이은하님께서 근데요 이거 내가 읽기 좀 그렇다 권한 네가 읽어줘라. 근데요 어떻게 창민 오빠는 잘생겼는데 귀엽기까지 하지? 그래. 좋아한다. 이게 좋아해. 이런 게 있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변해서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난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주식 같은 거야. 주식 같다. 버티면 이긴다. 오르락내리라. 그럼 2050년에 봐 아주 그냥. 이 창민의 시대가 완전 장편이네, 열린다. 장편이네. 네, 미래형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물론 그치 세상이 변해서 알아주는데 창민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유. 잘생겼죠 보여. 그런 거 있잖아요. 애초에 창민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잘생겨 보이고 왜 너무 잘생겼는데 연기 이상하게 하고 노래 못하고 이러면 점점 이렇게 빛이 안 난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예. 네. 우리 창민 씨는 아우라가 있죠. 그나마 노래 하니까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데다가 또 저렇게 새벽 2시 반에 조깅하고 그럼요. 무게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아직 인물이 훤해요. 아니 오늘 저도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 거지. 원래 2시 반에 5시 정도 일어납니다. 미치겠구나. 네. 아니 한 알 덜 먹지. 뭘 또 새벽 2시 반에 먹으려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부진 거야. 네. 예. 얼마나 다부진데요. 그러니까. 네. 0778님께서 문자 읽을 거예요. 네. 괜히 막 제 무안에서. 0778님께서 예전 2AM 콘서트 때 무대 조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지금은 30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고는 합니다. 2AM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자주 들어요. 미친 듯이 아니라기에 등등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콘서트도 대박나시고 응원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조감독하셨다. 예, 그랬구나.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지금은 두 아이 엄마래요. 와, 축하드려요. 아이고,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시혁이 형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랬었거든요. 아마 니네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아이 엄마가 된 팬들, 그리고 나이가 든 팬들, 그리고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팬들이 아마 너네를 추억으로 생각할 때가 되면 또 다른 감정이 들 거다. 아. 네. 그 추억의 카드라는 게 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시기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2AM은 사실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얼마나 라이징을 하고 얼마나 또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2AM은 뭔가 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노래가 좋았었지? 왜 그럴까? 그렇죠. 잘생겼었지? 잔잔한 것 같아요. 장르 자체가 주는 잔잔한데 잔잔하기만 하면 기억이 안 들죠. 근데 잔잔한데 AM으로선 잔잔한데 네 명 다 또 색깔이 그 저희 힘이 있어요. 아 저희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2AM이라는 그룹이 저도 막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막 자기 전에 막 잡생각 막 이런 거 들 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중요하죠. 그러면 뭐 물론 저희의 이제 뭐 발라드 그룹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후배님들도 계시고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2AM이라는 그룹이 발라드라는 주장르가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뭐 예능도 했었고 뭐 연기도 하고 뮤지컬도 예.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펼쳐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너무나 특별하기도 하고. 네, 발라드 그룹 안에서 하이힐 신는 사람 어딨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진짜 다 가지각색이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네 명 모였을 때도 이제는 막 어색해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 그럼요. 네, 막 각자 뭐 그러니까 각자 네. 활동하면서의 그 다 컬러가 있고 네네. 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확 모아지면서 시너지가 탁 나서 2AM이고 또 각자 또 탁 해서 또 각자 활동을 해도 다 빛이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잔잔하지만 굉장히 다 힘이 있는 한방 저희가 신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능을 많이 할 때면 아 무슨 예능을 그렇게 하면서 발라드를 어떻게 부르냐 집중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선배님들 중에서.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발라드고 R&B라는 장르가 이 네 명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교집합 지점일 뿐인 거지 아하. 이거 자체가 곧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제 와서 이제 너무나 2AM이죠. 네. 그 모든 것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만큼 오랜만에 이제 멤버들이 자주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합을 맞추잖아요. 네. 연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뭐 좋아. 이렇게 뭐 사실 늘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이제 자주 모이고 그럴 텐데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해요? 저희가 사실 이게 2월 달에 기획했었던 공연이고 지금 6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80% 정도가 연습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다시 이거를 뭐 리뉴얼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합을 맞춰보고 하다 보면.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여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연습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여기 화성이 뭐더라? 아니면 이게 안무가 뭐더라? 처음 연습할 때. 근데 이게 반주가 나오면 그냥 움직여요. 네, 몸이 나와요. 몸이 움직이고 그 어디 애드립 구간이다 설명 안 해도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맞아. 다져지고 다져진 공연이네. 진훈 씨는 지금 부산에서 촬영 중인데 영화 촬영 중인데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날 와서 예. 그날 합주하고 저녁에 다시 촬영하러 다시 내려가고. 그렇죠. KTX 타면 그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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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1423님이 이번 2AM 콘서트의 관전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9년 만에 하는 콘서트인데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콘서트 스포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살짝 뭐 댄스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까 예. 저희가 잠깐 예. 온웨어가 꺼졌을 때 화정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커버곡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솔로곡을 제외하고는 네.
최대한 9년 만에 콘서트에 2AM 공연을 보러 와서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 2AM 노래 들으려고 그쵸. 오시는 거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 오는 관객분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2AM 곡 원곡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걸 또 최선을 다해서 좀 농익은 9년 만에 가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콘서트 가면 우리가 평소 볼 수 없었던 가수들의 모습 보는 게 엄청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네 분이 뭐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살짝. 저희 약간 그 춤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베네짓 정도. 아하, 네. 아 근데 그 베네짓. 이제 민망해서 네. 못하겠더라고요. 넷이서. 왜? 권희는 너무 잘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네. 재미는 있는데 네. 넷이서 연습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저희가 사실 발라드가 주 장르기는 예.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뭐 스포를 드리자면 이제 넷이 안무 연습실을 가요. 가긴 가요. 네, 가긴 가요. 빨리 끝날 뿐이지. 빨리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비워놨는데 아니, 누가, 뒤에 병원 예약을 땡겨야 된다든지 누가 제일 좀 안무 습득이 느려요? 아니면 그 필을 못 내요? 하나 둘 셋 수롱이. 아 수롱이가? 어 수롱이 형. 수롱이. 아 그래요? 창민이 형도 기억을 하고 진훈이는 뭐 춤신 춤왕의 그 아우 걔는 뭐 아 뭐 난리 나고 저보다도 난리 나고 이제 수롱이 형 그러네 수롱이 형이 안무 기억을 아 그냥 이제 잊고 싶은가 봐요. 그럼 뭐 예전 전생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것 과거를 잊고 싶은 것 같더라고. 더 재밌겠네요. 예.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자, 3427님이 네, 이 노래랑 미친 듯이 노래만 들으면 첫사랑이 생각나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2AM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 노래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는 달콤한 이야기고 미친 듯이는 그 내용이 아닌데 미친 듯이 눈물이나 이러다 나 무슨 일 날 것 같아. 같아 뭐 이런 내용인데 첫사랑이 그럼 이분이 예 그럴 수 네. 있어요. 예. 그쵸? 미친 듯한 예. 미친 듯한 첫사랑이었나 보네요. 7577님이 네, 이 노래 음향사고로 무반주로 노래 부르는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너무 멋지게 부르셨던 장면이 생각나요. 역시 실력은 2AM. 그래, 실력은 2AM이야.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2AM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한 소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 노래 2AM은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왜 이런 게 이렇게 보면 뭐 누구한테 가려고 했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많죠. 너무 많죠. 엄청 많죠. 이 노래는 애초에 2AM이었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가 그 전에 아니죠. 있었죠. 있었어? 아, 이 노래가 태우 형도 한번 부르죠. 진짜 오래됐어요. 저 연습생 때 JYP 남자 연습생 거쳐 가신 분들은 다 안 불러보신 분들 없고 이 노래가 태우 형도 부르셨었고 잘 어울렸겠다. 김범수, 김범수 형도. 잘 어울렸겠다. 했다가 돌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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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M이 이제 주인이 됐죠. 근데 역시 2AM은 못 따라가지. 범수 형님이 부른 것 중에 저희 노래 있지 않았었나요? 아 갑자기 제목이 이렇게 노래들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도 원래 저희가 부를 뻔했었고. 근데 그런 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수분이 오케이 하고 이제 하면 그때부터 오케이인데 미운 오리새끼 G.O.D 선배님들 예, 예, 예. 노래도 그 랩 있는 부분이 멜로디가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2AM이 부를까도 했었고 그렇구나. 네. 그래 이 노래 어우 큰일 나지. 아이고 이거 뭐야? 어머 이 사진 뭐야? 어머 2AM 콘서트 5469님이 네 2011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콘서트에 갔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2AM 팬이었는데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이고. 아 헤어지셨구나. 네. 네. 저도 그 콘서트 이후 2AM 팬이 되었습니다. 창민 씨 진짜 노래 너무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2AM 완전체로 돌아온 거 축하드리고 이번 콘서트도 기대되네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남자 팬이시네. 아, 2011년 콘서트 오셨네요. 어머 크리스마스를 부탁해 가셨네. 저희 연말에 했었으니까. 네, 2010년 오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268번님 콘서트 가서 떼창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울컥합니다. 문득 오빠들이랑 같이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 너무 좋네요.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래오래 활동해주시고 늘 함께해요. 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팬분들이 뭐 예. 이 기분이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공감대 형성돼서 예, 더 재밌는데 맞아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이러다 보면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예. 그렇고 뭘 이야기하면 뭐 알기는 아는데 같이 그치. 웃기 힘든 네.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팬들이랑 같이 나이 같이 들어가니까 맨날 같은 얘기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다 기대가 된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2AM의 9년 만의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229님이 네, 2AM 노래는 추억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오랜만에 먼지를 툭툭 털어 다시 꺼내 들어도 여전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듣고 싶습니다. 오, 표현 너무 예술이다. 네, 김소연님 친구들이 오후 그룹 좋아할 때 저는 오전 그룹이 좋다고 말했던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여학생들이 지금은 30대 아이돌 엄마가 되었네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오빠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자 오늘 우리 조건이 우리 창민이 네 함께 했는데 한 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갔나?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 토크하고 중간에 노래도 듣고 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토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다 저희는, 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조각 저희는 광고도 없고 네. 저희한테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누나랑 너무 재밌게 네. 보내고 가고 채파타 식구들 저희도 원래 채파타 식구였으니까 맞아요. 채파타 패밀리 9년 만에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든 콘서트 보러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고 네, 같이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AM 콘서트 6월 11일, 12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한남동 파란 네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보러 가세요. 정말 잊지 못할 힐링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이 잘 가라니. 네. 잘 가라니 들으면서 두 분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콘서트 정말 성황리에 마치기 네, 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